뉴욕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에 따른 안도감, 마이크론발 반도체 랠리,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속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한편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깜짝 호실적을 기록한 마이크론, 반도체 겨울론, AI 성장 회의론 등을 불식시키는 강력한 실적 결과였죠. 도이치방크의 한 전략가는 마이크론의 강력한 수익이 위험 선호도를 하루사이 크게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는데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14.7% 뛰어오르며 섹터 분위기를 주도한 가운데 여타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AMD와 퀄컴이 3% 내외의 오름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램 리서치 등 장비주들은 6%대에 뛰어올랐습니다. 또 유럽 증시에서는 ASML이 4% 상승, 거기에 전일 국내 증시 반도체 투탑의 급등까지 합쳐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 올랐습니다. AI 수혜주로 불리우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간밤에 15%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회계 조작의 연쇄 상습범이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받기도 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간밤에 미 법무부는 회사의 회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매도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아직 회계연도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한다라는 데드라인이 잡혀 있고요.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초부터 지난 3월까지 14배가량의 말 그대로 급등을 보인 이후 그 이후로 60%가량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회계 조작 상황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일 잠시 주춤했던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들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더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구리 및 리튬 대장주들이 강력한 시세를 연출했습니다.